오늘은 우리 천하제일 중국어를 응원해 주시는 회사 제품을 홍보하겠습니다. 오디너리 라이프 햇 국산 도토리묵 가루입니다. 저는 도토리묵을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100% 국산 도토리묵 가루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종이컵 한 개에 도토리묵 가루 넣을 때 물은 종이컵 6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즉, 도토리묵 종이컵 한 개에 물 종이컵 6개. 이렇게 만들면 두 사람이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 총 6컵 중 2컵으로는 도토리묵을 풀어주고 나머지 4컵으로 물을 끓이면 됩니다. 먼저 도토리묵 가루를 물에 잘 풀어줍니다. 맛있게 만들어져라, 맛있게 만들어져라 주문을 외우면서 잘 풀어줍니다. 나머지 물 4컵을 끓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물이 끓어오릅니다. 이렇게 끓을 때 아까 잘 풀어둔 도토리묵 가루 물을 넣어줍니다. 거의 바로 걸쭉하게 뭉치기 시작하니까 나무 숟가락이나 국자로 잘 저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중간에 들기름이나 또는 다른 기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토리묵의 쓴맛도 좀 잡아주고 그릇에 달라붙지 않아서 좋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도토리묵을 만들면 해답이 나오고 기분도 막 좋아집니다. 약한 불로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이상 묵묵히 도토리 묵묵히 저어주세요. 이제 도토리묵을 식히는 동안 막걸리 한잔 할까요? 요즘 깻잎이 맛있어서 깻잎 김치도 함께 만들려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도토리묵 무침에 깻잎이 빠지면 안 되겠죠? 깻잎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식은 도토리묵은 유리 그릇에 넣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제가 몇 번 만들어 보고 느낀 건데요. 도토리묵의 미학은 느림입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하루를 식혀줘야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이 완성됩니다. 저는 우선 찬물에 한번 식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식은 도토리묵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나름 탱글탱글하지만 하루만 더 냉장고에서 식히면 확실히 쫄깃함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안쪽이 아직 덜 식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딩처럼 찰랑찰랑합니다. 자, 한번 잘라볼까요? 부서질까봐 조심조심. 오, 아직 미열이 느껴지긴 하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아주 좋아요. 이제 이건 냉장고에 넣어두고 도토리묵 무침 만들어 봅시다. 고고! 깻잎, 상추, 양파, 오이,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도토리묵을 넣고 양념장에 잘 무쳐볼게요.
양념장은 잘게 썬 쪽파, 그리고 마늘, 생강 잘 다져 넣고요. 청양고추, 고춧가루, 간장, 액젓, 매실액, 식초, 참기름, 통깨, 설탕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제 만들어 놓은 도토리묵입니다. 탱글탱글. 편집하면서 다시 봐도 정말 군침 도네요. 꿀꺽 꿀꺽. 양념장 넣고 맨손으로 샥샥 섞어주세요. 김장김치나 무침은 손맛이죠. 먼저 맛볼 사람. 엄마. 아주 좋아하십니다. 맛있다고 하시네요.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오이도 넣고 상추도 넣고. 와우. 와우. 진심. 정말 완전 맛있어요. 찐. 진짜 맛있습니다. 도토리묵의 단짝 친구 막걸리 한잔 마셔야죠. 먼저 안주 준비하고. 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건배. 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디너리 라이프 도토리묵 가루 사서 꼭 직접 만들어 보세요. 최고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화제일 중국어의 하오펑이오 썸데이 마스크를 소개합니다. 썸데이 마스크에서 다양한 컬러의 KF94 마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상자에 30개 들어있습니다. 개별 비닐 포장으로 깔끔하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안감이 부드러워서 착용 시 정말 편합니다. 마스크 끈도 튼튼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선 접이식 우산이 하나 들어있고요. 네, 텀블러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썸데이 마스크 넣어주면 최고! 点赞! 네이버 스토어에서 썸데이 마스크 구입하시고 배송 요청란에 천하제일 중국어 꼭 써주세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썸데이 마스크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키키키 반갑습니다. 요즘 대세 칩스틱이에요. 휴대폰을 하거나 노트북으로 일할 때 게임하면서 과자 먹을 때 손에 묻지 않아서 정말 정말 좋아요. 하하하. 전 항상 휴대한답니다. 검색창에 칩스틱 찾아서 꼭 써보세요.